it's me, Miranda.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even though you're all a bunch of haters, I'm not going to let that stop me from pursuing my dreams. You're all just jealous. So haters, you can just back off.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입니다. 마이린이 구독자 28만 명을 달성했어요.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린, 어떻게 해서 유튜브 채널 열게 되었는지 생각나요? 아, 당연히 생각나죠. 진짜? 네. 마이린이 마인크래프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그 게임만 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아빠가 어느 날 마인크래프트 인기 유튜버인 양띠님의 감옥 탈출을 보여줬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맞아요, 맞아요. 양띠님 영상을 하루에 막 몇 개씩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이린도 이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막 아빠한테 쫄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그 후에 이제 2015년 3월 말쯤에 유튜브 키즈데이라는 행사에 가서 마이린 TV 채널을 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크리에이터를 할지 말지 고민했어요, 엄청. 왜? 그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영상 찍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조회수 나오는 걸 보고 싶어서 이제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냥 그때는 추억 남기려고 뭐 재미로 시작했었는데 마이린이 그때 3학년이었는데 그때도 조회수를 좋아했군요. 네. 아, 크리에이터들은 다 조회수에 사랑을 먹고 크다 봅니다. 네. 네, 그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장난감을 딱 두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까가지고 몇 개 만져보고 네,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친척이나 어린이날 때 이제 가끔씩 받는 장난감 선물로 가끔씩 영상을 올리는 초등학생 채널이었어요. 첫 영상을 올린 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맞아요. 네, 마이린 3학년 때 시작했네. 네, 그래서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구독자 28만, 그리고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이런 채널이 될 줄 몰랐는데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막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마이린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된 건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고 또 많이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엄마 아빠도 이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마이린 가족은 요즘 넷플릭스 앱에서 영화도 보고 뭐 드라마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맞아요. 넷플릭스에 재미있는 거 엄청 많아요. 또 최근에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도 개봉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엄마가 넷플릭스를 막 보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공감할 만한 또 유튜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발견했어요. 바로 제목이 악플러는 꺼져주세요인데요.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 드라마. 악플러 꺼져주세요는 주인공이 진짜 인기 있는 유튜버잖아요. 맞아요. 현재 구독자 700만인 미란다 싱즈인데요. 미란다 싱즈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괴짜 가족과 함께 유튜브를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예요. 그 가족들 정말 이상해요. 맞아요. 진짜 괴짜 가족들이에요. 실제로 있다면은 아마 쟤네 관종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괴짜 가족이죠? YouTube thing is gonna launch us into my new 5-phase plan for fame. First, there's the viral video, television, singing career, movies, and 5 magicians. Sounds easy to me. 맞아요. 진짜 그 미란다 싱즈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동영상을 올려서 유명해지려고 해서 또 막 조회수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막 좋아하는데 아무리 새로 고침을 해도 처음에는 조회수가 올라가질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막 악플이 달리죠. 네, 그래서 제목이 악플러는 꺼져주세요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진짜 정말 공감하실 것 같고 또 진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마이린 TV 처음 시작할 때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언제 조회수 올라가나 막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죠. 맞아요. 구독자 한 명 늘었다고 엄청 좋아하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이거는 모든 유튜버가 공감할 만한 영상인 것 같아요. 악플러는 꺼져주세요 드라마에 나오는 악플은 네. 주로 어떤 게 있죠? 먼저 미란다 싱즈가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 악플이에요. 네, 그 악플은 유튜브 방송 접어라 인데요. 마이린 TV에도 가끔씩 그런 댓글이 올라와요. 맞아요. 네, 유튜브 방송 접고 공부나 해라. 네, 이런 악플 올라오는데요.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옵니다. 네, 뭐 그런 악플 올라왔을 때
공부나 할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린 TV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 영상 올리면 시청자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나요? 공부나 할까가 아니에요. 공부도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네. 드라마 속에서 미란다 싱즈가 좋은 댓글이 달리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꼭 그 댓글 한 개가 막 천 개인 것처럼 막 엄청 좋아하자. 네. 저도 시청자분들이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힘이 막 솟아요. 기분이 엄청 좋고. 네, 물론 악플이 달리면 두 가지 기분이 들어요. 일단 먼저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주시는 악플. 뭐 그런 지적해주시는 악플은 제가 이런 점을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 그냥 미워가지고 다는 악플. 그런 건 엄마도 좀 슬퍼요. 네, 그런 악플 봤을 때는 저는 힘이 쭉 빠집니다. 맞아요. 네, 제가 악플러는 꺼져주세요. 이 드라마를 봤을 때 악플이 많이 나와요. 그쵸. 처음에 너무 이상하거든, 미란다 싱즈가. 네,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데 악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저하고 좀 공감됐어요, 그때. 맞아요. 많이 공감할 만한 드라마예요. 엄마가 드라마에 나오는 악플 목록을 좀 정리해왔는데요. 네. 드라마에 나오는 악플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외모에 관한 악플이에요. 아, 맞아요. 미란다 싱즈가 좀 예쁘나, 실제로는 예쁜데, 맞아요. 그렇게 채널에서 이렇게 변장하고 나올 때 좀 못생겼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니까 많이 하는데, 마이린도 외모 악플이 좀 있죠? 네, 지금 이 이빨이 덧니가 나가지고 이빨이 흉하다, 교정해라 이런 악플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뭐 가끔 못생겼다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런데 마이린 좀 잘생겨지려고 요즘 교정 시작했거든요. 네. 아, 교정하고 나면 좀 많이 변해야 될 텐데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그런 악플 안 달게. 네. 또 마이린은 어떤 악플이 네. 많이 달려요? 또 마이린은 발음이 안 좋다 는 교정과 좀 관련이 있기도 하죠. 아직 어려서 그렇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먹는 것 때문에. 아, 맞아요. 제가 먹방 할 때 제가 먹는 걸 막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키도 작고 막 약간 마르고. 네, 그런데요. 네, 제가 그래서 먹는 걸 예쁘게 잘 못 먹어요. 네. 치킨 먹을 때도 예쁘게 못 먹고 밥이나 그런 거 먹을 때도 뜨거운 거 면 먹을 때도 그렇고. 아, 맞아요. 뜨거운 것도 제가 잘 못 먹고 매운 것도 잘 못 먹어서 네, 먹는 건 잘 못합니다. 맞아요. 먹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젓가락질도 서툴러서. 아, 젓가락질은 해요. 이제는 좀 잘하지만 처음에 불닭볶음면 먹방할 때 젓가락질 악플도 엄청 달렸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린 TV에 또 많이 달리는 악플은 네. 노잼. 노잼. 뭐 마이린 TV가 아주 뭐 재밌는 채널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네. 막 이렇게 개콘처럼 깔깔댈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리진 네.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가 시간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네. 엄마 생각인데 가끔 노잼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나 봐요. 마이린 앞으로 좀 재밌어지려면 뭐 할 거예요? 연기? 연기는 제가 좀 약해요. 연기 악플도 많이 달려요. 연기 못한다고 우리 상황극 이런 거 뭐 방탈출이나 뭐 숨겼어요 이런 거 할 때 네. 연기 못한다고 악플 많이 와요. 제가 연기를 좀 못해요. 그럼 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뭐라고 생각해요? 발음.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노잼을 극복해야죠. 네, 노잼을 극복해야죠. 악플은 그 크리에이터한테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고쳐야 될 점을 다른 사람 눈을 보고 알게 네.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마이린한테는 도움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정말 그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가끔 이렇게 르르한 악플을 남겨주시는 네. 분들은 좀 서운할 때도 있으니까 네. 그런 악플을 달고 싶으시더라도 조금 자제 부탁드려요. 네, 참아주세요. 드라마에서는 미란다 싱즈가 악플러들의 비난 댓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신의 재능을 공유하려는 노력으로 마지막에 성공하고 마는데요. 마이린 TV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채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네. 엄마는 이 악플러는 꺼져주세요가 시즌2가 나온다고 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마이린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이린 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선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